저기 김영삼 생각나 어디 아, 그 똥하나. 아, 그건 안 갔었거든. 저도 보고 싶은데. 아, 우리 그때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안 갔었거든. 아니, 뭐 김영삼 생각이 난 다시 뭐하려고. 우리 동네 대통령이 나왔다는 기념으로. 아니, 뭐 그 기운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. 기운이라 받아주겠나, 나는. 그 어디 지금 부산에 왜, 그 누구, 아, 대청동. 대청동이란 대청공원인 거니죠. 알기 전에 이렇게 생긴 탑같이 생긴 거. 그 길을 다시 아마 지금 리모델링을 할 건가 봐. 그 길을 갖다가 김영삼 뭐로 만들 것이냐. 그 다음에 뭐 민주 그냥 뭐 민주 부마 항쟁 뭐 그걸로 해가지고 뭐 원래 또 그런 뭐, 그거 원래 그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막 붙었나 봐. 뭘로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다. 김정삼은 아닌 것 같다. 그냥 부마 항쟁을 그래. 하든지 그냥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. 저 아까 빨간 차 이래 갖고 저 가던데. 저 여섯 명씩 타고 올라오네. 그러니까. 뭐 무거워 보여서 못 타겠네. 아닌데. 가만히 있자. 아니, 앞에서. 어, 더 많이 탔다. 1분 탔다. 뭐, 있겠지. 15m 이러면서. 멋지게집니다. 말 안 듣잖아, 나 애들 사람들. 그래, 아까 화장실 갈 때도 주차했는데 톡 들어오더라. 나는 문 열고 들어갔는데 바로 민지 앞에서 막. 그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을 건데, 지금 나이 때문에. 나도 나이 때문에 그럴까? 그럴 수도 있고, 안 그럴 수도 있지. 안 그러면, 안 그래 살겠지, 언니. 우린 안 그러려고 하겠지. 우아하게 늙고 싶은데, 참, 씨. 세상에 나를 그래, 안 그래. 살면서 우아하게 되겠나. 아니 이렇게 어디 다른 데를 가보면 좀 그런 자리에 네. 가면 뭔가 모르게 우아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. 있지 있지. 아, 도대체 저 어쩌면 저렇게 그냥 있는데도 그런 게 풍길까. 진짜 나이 들어서 우아하게 늙고 싶다. 막 별 거 없이 그지. 아, 내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어도 그냥 남들이 봤어서 되게 곱다보다는 그냥 진짜 우아하다고 느낌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. 그런 사람 특징은 말을 많이 안 함시러. 그렇지. 미소를 이렇게 하고 있나? 몰라. 뭐. 그래 놓고 싶은데. 언니는 그래도 그래 언니다. 너무 싶냐? 아니 근데 옛날부터 언니는 아 그래? 하여튼 아직 5학까지는 안 해요. 그래도 딱히 막 나대고 싶지 않은. 나는 개그 본능이 있는 거 나도 나대고 싶어. 이래서 안 되는 거야.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. 가만히 있어야 얘기 같이 가지.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맞죠, 맞죠, 재밌지. 순환이 되잖아. 난 그렇게 재밌는 사람 하고 싶거든. 그래, 또 그 다들 그런 게 있지.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나를 웃어주는 사람. 언니도 근데 재밌는 그렇게 막 계속 이건 아닌가. 언니도 약간 재밌는 쪽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. 아. 그렇다고 막 또 그것도 나대는 스타일은 또 언니는 아니고. 그러고 싶죠. 또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만나보면 저 사람은 참 되게 전투적인 사람이 있고 좀 그렇잖아. 좀 안타깝지. 내하고 같이 우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저렇게까지 막 나서가는 거.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또 뭔가 진행되기도 하는데. 맞아 맞아. 나랑 옆에 애가 있으니까 콩콩을 나도 그래 좀 먹고. 나도 그래. 잘났네. 어쩌나 그 사람 그 나무를 그 밥이고 안 그렇잖아. 몰라 나 내가 보기엔 그렇더라. 아휴 그래 봐봐야 한번. 오 흔들거리더라. 바람소리만. 아 이번에 나는 이제 거기는
그 갔다 왔는데 발달 주간 활동 서비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쨌든 오전에는 단체 수업을 하니까 단체 수업을 하는데 4명 중에 1명은 상태가 양호해. 둘이는 상태가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선생님 수업하는데 막 한대 소리 지르고 있고 여자애 하나는 이제 딴데 있고 그냥 거기를 그걸 보면서 솔직히 다 모든 사람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중에 조금 양호한 애는 저기 있으면은 저기보다는 차라리 직업적으로 맞아야 되는 애고 이 둘이는 주간활동 서비스 해가고 있는 게 맞고 그 여자애 나중 물음표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를 학교를 다안 보내고 거기를 보낼까 이러면서 이제 갔거든요. 여기 딱 보는데 아닌 거야. 이제 여기 있으면 아닌 거야.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래 보면 좀 그래도 나은 애들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배우는 표시 안한다 보고 배우거든. 그렇지. 근데 아닌 애들 좀 힘든 애들하고 있으면 따라하는 그게 있어서 퇴행을 해. 그래. 사실은 맞아. 그러니까.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은 불편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좀 발달이 좋은 아이들 옆에 좀 밀어놔두면 치이기는 하겠지만 얘가 알게 모르게 뭔가 한 개라도 주소 배우가 오니까 그런 데다 놓는 게 맞기는 맞아요. 보면서 아니다 그래. 모아 돌아가시고 물론 아픈 아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. 내가 본것 중에 4명 중에 하나는 걔는 거기 있으면 안 되래야 솔직히 걔는 거기 있으면서 조금 더 그렇고 걔는 직업으로 가도 충분히 가랜데 근데 왜 언니 그 아는 사람 보고도 왜 직업을 안 보내냐 그랬더만은 딱히 마땅히 보낼 데도 없고 보낼라 했더만은 떨어졌대 탈락됐대 그보다는 더 잘하는 애들 예, 근데 내가 봤을 때 걔는 갈수 있어.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라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 애들인데. 엄마가 별로 의지가 없네. 예, 어찌 보면. 딱히 뭐 보내 뭐 하겠노, 이거네. 그 둘이는 그냥, 그래도 그 둘이는 1대1 서비스를 받으면 그 1대1이거든요. 보호받고. 그러니까 걔는, 걔네들 거기 맞는 것 같고. 그러니까.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조금 사람이 많으면 좀 나뉘어져 가지고 수업이 되고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몇명안 되니까 이제 모은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도 보면 왜 중증인 아이들만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같다 보니까 근데 그 중증인 아이들을 받으면 사실은 맞아요 안 되잖아 그 진짜 그렇죠 말 그대로 보육 보호 이 차원인 거지 맞지 진짜 그럼 주간 발 우리 말한 지금 주간 보호 서비스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거기는 그리고 활동 서비스 말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명확하게 좀 분리를 맞아요 맞아요 해가지고 보호 활동 이렇게 좀 하면 딱 좋을 텐데 뭉텅거리로 이렇게 맞아 해놔놓으니까 좀 근데 그런 것도 시행착오가 있어야 안 되겠나, 뭐.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뭔가 하나 만들어서, 이렇게, 그래도 좀할수 있는 애들끼리 모은다면, 또 주변에서 분명히 있대거든. 왜 골라서 애들 받느냐는 식의, 그 사실은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, 그렇죠, 무조건. 그렇죠.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, 가이드라인을 딱 잡아주는 게 좋은 게 보호나 활동이나, 그렇죠, 그렇죠. 이 아이는 굉장히 중증인의 보호가 필요한 친구고, 근데 나라에서 그게 일단 안 되니까. 우리가 그 임의대로 만들어갖고 얘는 그런 수준이니 우리가 안 받고 막 하겠습니다. 이럴 수도 그렇게 없는 거고. 낫겠죠. 조금 이제 애들이 많아지면 이제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나누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. 아무래도 애들 뭐 많을 이런 때 것도 계속. 이게 그냥 어떤 뭐 가정형 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거 하나 월세 내고 렌탈 네네네.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소히 몇 명만 한 서너 명만 이제 경쟁이나 애들 엄마들 가서 오다만 좀 받아와가 나그 어디 부산은 아닌데 지방에서 아파트 하나 1층을 렌탈해갖고 하는 데를 봤거든. 주간 활동 서비스를 얻네. 활동 서비스를 받은 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3명인가 4명만 데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약간 경증이긴 하더라고. 근데 이제 그 일감은 엄마가 뭐 이제 엄마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받아오겠지. 근데 그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체를 뭐 등록을 해갖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렇네. 그거는 주간 활동 그게 서비스는 아니고 그렇지, 그렇지. 엄마들이 만든 거. 자체적으로. 네. 그러니까 네말 맞다. 이게 중증이고 경증이고 막 중구난방으로 당황하니까. 썩혔는데 보내니까 차라리 엄마들끼리는 어차피 가정보호해야 되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더라고.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원금이나 이런 거 사실 못 받잖아. 그렇죠. 뭐 등록을 해가지고 이 그렇지, 4명만으로도 가능하다 하면 되지만 그렇지. 4명 이상을 받아야 된다. 그렇지. 뭐 지원을 받으려면 그렇잖아. 최소 협동자만으로 그렇지. 5명은 돼야 되지. 그러니까. 엄마들이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돈을 빼내가지고 그 월세 내는 걸로 뭐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네. 그러면 정말 그런 케이스면 마음 맞는 사람이 딱 가는 거라. 그거는
근데 진짜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. 그렇지. 이건 이도저도 아니지. 아니지만 이제 증축가 썩기 싫고